누누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블리입니다. 간만에 영상인데요, 오늘은 평소 남자친구 만날 때 제가 굉장히 후리한 모습, 트레이닝복이나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남친구 만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2년을 저와 함께한 남친구에게 화사한 데이트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 눈물 나. 간만에 메이크업이라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이크업 한번 즐겁게 시작해 봅시다. 메이크업 스타트.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해 볼 텐데, 제 인스타그램이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수술한 다음에 피부가 완전 타입이 바뀌었어요. 더 민감해지고 아토피까지 약간 생겨가지고 좀 피부에 딱 맞는, 민감하지 않는 제품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미스트로 스킨 역할을 해줄게요. 피부결을 완전 닦아줍니다. 원래 데이트 메이크업 하면 진짜 간단한데, 오늘은 좀 나름 신경 써서 메이크업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설레지? 진짜 뭔데 설레지? 에센스. 제가 피부 민감할 때마다, 피부가 붉어질 때마다 사용하는 에센스예요. 얼굴을 치유해주는 그런 에센스 같아요. 붉은기나 막 자잘한 좁쌀 같은 트러블들 가라앉혀주는 제품이에요. 약간 젤리 같아, 제형이. 그게 바르면 되게 윤기가 흘러요. 개인적으로 이거랑 같이 팩으로 나온 프로폴리스 앰플 시트 마스크가 있어요. 그거는 여행할 때 진짜 필수품이에요. 그거 하고 자면 아침에 피부가 되게 진정돼요. 빠르게 진정이 돼요. 저녁에 동생이랑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매일 하고 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초에 가장 핵심인 건 크림이죠.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밖을 걸어다니는 일이 거의 없고 차에서 실내로 들어가요. 남자친구도 이제는 아는지 되게 히터를 안 틀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히터 바람에 너무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히터를 쓰면 정말 여기가 막 메말라요. 그래서 화상이 다 일어나고 메마르고 목소리도 더 안 좋기 때문에 히터를 바닥 아래쪽으로 틀어주는 가끔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거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인텐시브 워터 크림. 이거 새로 나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게 아침이랑 저녁에 사용해도 들뜨지 않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에 뭘 사용해도 밀리지가 않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수정화장을 잘 안 해요. 제가 여기가 많이 뜨거든요. 여기 좀 듬뿍 발라놓고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면 진짜 수정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프리메라 이 제품들이 좀 민감한 피부 좀 잘 맞아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었어요. 저처럼 피부 예민하거나 미스트나 그런 거 수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림 단계를 좀 쫀쫀하게 해주시면 실내랑 외부의 온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실 때, 그럴 때 크림의 소중함을 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먼저 선크림을 간단하게 발라줄게요. 약간 워터리한 제형을 좋아해요. 약간 시세도처럼 약간 뻑뻑한 제형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RNK나 랑콤 같은 가벼운 소프트한 제형을 되게 좋아해요.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남자친구 만날 때 자, 2년 동안 쿠션, 렌즈, 끝.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사용하려고 크림 단계 되게 쫀쫀한 거 고르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약간 되게 뽀송한 질감이어서 기초를 쫀쫀하게 해줘야 더 뽀송뽀송하게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 쿠션은 제가 사용해본 쿠션 중에 제일 가벼워요. 근데 커버력도 있고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요. 그리고 유분이 생기지 않아.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이런 T존이나 이런 데 유분이 지는데 기름이 지지 않아서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다는 점. 얼굴 되게 뽀송뽀송해졌죠? 요즘 제가 빠져있는 컨실러입니다. 컬러별로 구매하고 있는데 이걸 눈가만 가볍게 커버해줄게요. 제가 다크서클이 심해가지고. 다크에는 약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저는 잠을 많이 자고 안 자고에 따라서 컨디션이 확 달라서 한 6시간 이상 자줘야 힘이 있고 피부도 좋고. 눈가에만 터치해줄게요. 평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튜토리얼보다는 되게 간소한 편이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거 더샘 에코 젤리 섀도우.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가루날림도 없는데 발색이 너무나 잘 돼. 남자친구한테 화장을 안 해서 섀도우가 안 줄어. 근데 이게 용량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첫 시작은 손으로.
애교살을 가볍게 연결해줄게요. 음영을 넣어줄 수 있는 섀도우. 이것도 단독으로 사용해도 그냥 무조건 음영감이 생기는 섀도우예요. 여기 눈끝부터 안쪽을 들어오는데 전 제가 섀도우 가루날림이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가루날림 최대한 없는 아이템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코랄과 브라운이 좋아. 그리고 애교살에 뭔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약간 살구빛 같은 걸로 도톰한 애교살을 채워줄게요. 이 남자친구가 연하이고 연상이고 상관없이 여자들은 동안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착녀거든요. 진짜 이 키스미 브라운 라이너로 눈 중앙부터 길게 빼줍니다. 눈 앞머리가 살짝 트인 듯한 느낌을 줄게요. 앞에를 트인 것처럼 여기를 빼줄게요. 언더 점막을 가볍게만 채워줘서 원래 눈이 큰 것처럼 시나몬 브라운 컬러인데 붉은기가 좀 많이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뷰러. 뷰러는 전 항상 데워서 사용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인형 속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이게 너무 잘 올라갈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열이 가해져 있을 때 빨리 마르게 컬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좀 진짜 시크릿 확 올라간 그런 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카라 너무 잘 됐다. 마스카라 너무 잘 됐어. 마스카라 할 때 입이 벌어지잖아요. 막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 저는 이거 좀 고치려고 한 다음에 근데 저절로 벌어지더라고요 입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 오 진짜 속눈썹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최근에 일본 가니까 봉이 달린? 이런 브러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펜슬이 아니라 이런 펜 타입이 있거든요. 되게 연하게 그려져요. 초보자분들은 쉐입 찾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 제 동생도 눈썹 저번에 도장 보여드렸듯이 되게 못 그리는데 이거 바로 사더라고. 한번 써보고 너무 편하다고. 눈썹을 그렇게 진하게 그리지 않아요. 워낙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라인에 좀만 빈 곳만 채워주는 정도예요. 가볍게 블렌딩만 해주면 돼. 너무 편해. 이 봉으로 헤어라인 빈 곳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만 비어서 이쪽만 항상 채워주고 있어요. 남자친구 앞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두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가 저 2년 동안 만나면서 화장품을 사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병원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 제가 한번 말했었거든요. 이거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서 남자친구 앞에서 맨날 사용하면서 언젠간 또 사주겠지. 사실 이게 좀 건조하거든요. 그냥 데이트 메이크업이니까 약간 색깔이 형광빛이 좋아요, 살짝. 저는 이런 컬러 잘못 쓰면 입술 되게 얇아 보여서 이 아래랑 이 입가선 살려줘야 돼요. 얘기치 않게 같은 아르만인데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게 부러졌어요. 코랄 오렌지로 한번 사용할게요. 좀 데이트 메이크업 같지 않아요? 좀 생기가 있어, 오늘은. 양볼에 살짝. 샤방샤방한가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 한 것도 되게 오랜만이어서 되게 쑥스럽네요. 쑥스럽군. 매우 쑥스럽군. 그럼 저와 함께 데이트를 한번 떠나보실까요? 옷을 갈아봐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예쁜데? 오, 그림 같아. 진짜 둘 다 싹싹도 사지 말라는 거야. 나진다네. 어떡하지? 짜증나. 성게알 비빔밥. 이게 뭐라고 했지? 물. 모든 물. 근데 너가 좋아할 맛, 너가 좋아할 맛은 아닌데. 먹어봐. 너 싫어할 맛이야. 속았어. 너 자연을 먹고 갑니다. 이걸 안 먹은 입을 삽니다. 뭐 사주셔?
실에. 안녕. 안녕해서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 와, 안에 뭐야, 개야? 오. 아직 진짜 끝이 미쳤나 봐. 이런 것도 그림자 사진 찍기 못해 할로. 그래. 여기 길게 찍어줘야 돼. 하트 하자. 하트.